화요일 밤이 좋아하는 화요일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프로그램이었지만 MC 장민호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이 갑작스럽게 하차하면서 방송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러한 결정 뒤에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숨어 있었어요. 최근 방송에서 장민호와 부문 프로그램이 잠시만 쉬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종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재개 계획이 없어 실질적으로 출연진을 향한 하차 통보와 같은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장 분위기는 금방 어두워졌어요. 또한 안성훈은 제작진과의 사전 소통이 없었던 것을 문제로 제기하며 불화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퍼져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장민호가 제작진으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하차 통보의 배경과 TV조선의 이 과정에서의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민호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차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어요. 장민호 씨가 긴 무명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재력과 아버지의 지원 덕분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보다 못한 경제 상황이었어요. 아이돌로서 첫 도전이 실패한 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장민호 씨는 성공을 맛보기 전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학생 때부터 연예인의 꿈을 키워온 그는 이국적인 외모 덕분에 다양한 광고 모델 활동을 했어요. 그 후 유비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가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소속사의 폭행과 감금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이러한 상황은 팀의 내부 갈등과 해체로 이어졌고 장민호 씨는 팀이 해체됐을 때 느낀 해방감에 대해 회상했어요. 아이돌 생활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예 활동에 회의를 느끼게 되어 수영 강사로 전향하여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도 바람이라는 듀오를 통해 가수 활동을 재개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다시 실패를 경험했어요. 연속된 실패와 좌절은 장민호 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한때는 연예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초기 생활 동안 장민호 씨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지냈어요.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20만 원인 낡은 방에서 생활하며 벼룩에 물려 피부병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했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병을 얻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장민호 씨의 형과 누나는 금전적인 도움과 용돈을 제공하며 그를 지원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갔고 어느 날 한 TV 프로그램의 아르바이트 중 가수 영탁을 만나는 기회도 가졌어요. 30대에 군대를 다녀온 후 장민호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 항공사 승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했어요. 반년가량 준비하던 중 같은 학교 선배이자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인물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죠. 그 자리에서 트롯 가수로 전향해보는 것에 대한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그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트롯 가수로 새롭게 데뷔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장민호 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경험은 장민호 씨의 끈기와 가족의 지원, 그리고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장민호 씨는 트롯 가수로 전향할 때 이 선택이 구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걱정을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트롯 장르와 잘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돌 활동을 할 때부터 뽕끼가 느껴지는 음색이라는 평을 받았고 노래방에서 트롯을 즐겨 부르는 등 트롯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았죠. 생계를 위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도전한 그의 결정은 가족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들의 트롯 가수로의 전향을 크게 환영하며 그의 CD를 친구들에게 열심히 홍보하면서 아들을 지지했어요. 트롯 시장의 유행이 느리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장민호 씨는 데뷔곡 사랑해 누나로 힘든 시작을 겪었습니다. 무명의 신인 가수로서 받는 차가운 대우와 경멸,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에 매진했어요.
그의 인내와 노력, 남자는 말합니다라는 곡이 성인가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데뷔 17년 만에 점차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장민호 씨의 주변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과거에는 공연 뒤 선배 가수들로부터 간단한 격려의 말을 듣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느린 노래를 부른 너냐,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며 직접 찾아와 격려해주는 선배들이 늘어났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장민호 씨는 관객과의 소통 방법을 익히며 무대 위에서의 활동이 점점 더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팬층을 넓혀가며 주부 노래교실에서도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예인의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했던 그에게 미스터 트롯 출연은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연에 전력을 다해 참여한 끝에 최종 탑7에 올라 본격적인 톱스타의 길을 걷게 됐죠. 미스터 트롯 이후에는 다양한 행사, 예능 출연, CF 촬영 등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한때 꿈꿔왔던 성공을 이뤘어요. 장민호 씨의 뛰어난 가창력, 훌륭한 인성,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 덕분에 여러 방송사들이 그를 예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장민호 씨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스터 트롯 2분의 탑7 멤버들과 함께 장민호 씨와 붐이 이끌었고 3년 동안 인기리에 방송되었어요. 하지만 방송 중 휴식기를 선언하며 갑작스러운 중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미스터 트롯과 미스터 트롯, 신화의 주역인 서혜진 PD가 TV조선을 떠나 MBN에 나서 비슷한 포맷에 불타는 트롯맨을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스터 트롯 2분은 불타는 트롯맨과 경쟁해서 근소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MBN의 현역 가왕이 대중의 큰 인기를 얻으며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3분은 재미와 화제성 모두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혜진 PD와 MBN이 현역 가왕을 화요일은 밤이 좋아와 같은 시간대에 배치하면서 방송사 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경쟁은 화요일은 밤이 좋아 제작진이 시청률 경쟁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가져왔고 TV조선 편성부서는 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화밤은 충성도 높은 시청자층을 보유했으며 올해부터는 미스터 트롯 멤버들까지 정규 출연하게 되면서 그들의 팬덤이 결집할 기회만 주어졌다면 과거의 인기를 되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TV조선 경영진에 서둘러 결정 내린 탓에 장민호 등 화밤의 출연진들은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종료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의아한 점은 화밤의 방송 시간대에 세계 각국의 주택을 탐방하는 세모집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오랫동안 화요일 밤에 트롯 프로그램을 즐겨본 시청자들을 사실상 외면한 조치로 보여지며 TV조선이 트롯 프로그램 경쟁에서 백기를 든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익숙한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더 편안하며 프로그램이 갑자기 변경되면 오히려 시청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민호에게도 정규 프로그램 MC로 활동하는 것은 매주 일정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그만큼 다른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손실을 의미했지만 TV조선에 대한 의리와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딘 인내심으로 화밤 MC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TV조선 경영진의 결정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자신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장민호에게는 다른 기회가 많아서 화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송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20년이 넘는 긴 무명 시절을 굳건히 견디며 결국 성공을 이룬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의 끈기와 열정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